이준 선수까지 조인이 되면은 바로 이제 경기를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도 승자조 경기만큼 단판 승부이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살 떨리죠? 살떨립니다. 보는 사람들도. 네. 떨고 있죠? 이미 이제 저희들은 살이 떨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상봉 선수의 아, 진짜 승부사 기질. 뭐 선수 다 들어왔으니까 경기 네. 출발하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한상봉과 이해준 선수 경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노란색 저그 한상봉 선수입니다. 네, 가로방향이에요. 네, 오버로드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요. 한상봉 오버가 역시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철구. 아, 똑같아요. 네, 네. 네. 공평하네요. 공평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공격적인 선택을 했던 것은 철구 선수였기 때문에 네. 자,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할지. 11쪽 칩스올링님. 네. 아, 칩스올링. 아, 저분이 그 저희 이번에 그 사장님이세요. 예, 사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예, 네. 과자도 집에 싸가지고 가서 먹을 정도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저희 그 스태프분들, 선수분들 용으로 따로 네. 주셨거든요. 예. 네. 시청자분들은 또 따로 그 들어오실 때 예, 칩스올링 네. 사장님께서 굉장히 또 많이 주세요. 예, 세트를. 네. 예. 자, 한상봉 선수와 이해준 선수. 아까 한상봉 선수의 승부수, 한 번의 승부수, 엘리전 승부수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이제 그 경기 끝나고 김태형 해설이 바지를 한번 갈아입을 정도로 예, 굉장히 좀 그 아주 진짜 짜릿한 경기가 나왔거든요. 짜릿했죠. 네. 자. 네. 뭐 그만큼 짜릿했다라는 아, 저는 그럼요. 네, 저는 그래서 원래 항상 준비할 때 여벌을 주고 여벌을 가지고 네, 다니십니다. 항상 예. 가지고 가방을 조그만 가방을 네, 갖고 다니는데 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속옷이라든가 네, 이런 그 물품들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선수들이 워낙 이제 좋은 네. 경기를 하니까. 그만하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이제 여벌을 갖고 다니지 마시고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입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 디펜더라는 거 예, 상품 검색해 보세요. 디펜더. 자, AC 배우서 50개 감사합니다. 네. 검색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빌드가 또 재밌게 됐죠. 한 재밌게 됐죠. 앞선 경기 뭐 재경기 전과는 다르게 확 갈렸습니다. 그냥 시비 앞이고 구드론 아니에요, 다행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상모 선수 입장에서는 구드론이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구드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러면 앞마당 가져간 쪽이 네. 좋죠. 12드론 앞마당을 선택한 이해준 선수. 자, 출발은 좋습니다, 안상모 선수. 네, 서로 오버로드 터치가 또 안 됐거든요, 아직. 뭐 게임하는 선수들도 뭐 검색어 계속 올라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을 보고 계시고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기 때문에 계속 픽스스타 리그에 선수들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주실수록 선수들의 경기력은 더욱더 좋아지고 좋아지는 예, 것 같아요. 규모는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네. 특히 오늘 또 이제 목요일을 담당하고 있는 예, 픽스스타 리그의 인터뷰거 하영. 하경님. 하경 이름을 지난주부터 이름을 바꾸시거든요. 아,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는 것 에이, 같아요. 아, 제가 진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네, 오늘 그 네. 하경 양이 네. 오늘도 또 실검 1위를 또 찍는. 아, 그런가요? 아, 정말 그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픽스 스타에게 쏟아지는 관심으로 저희가 다 받아들이고 있고, 일단은 뭐 저희가 이렇게 같이 즐기는 어떤 문화 자체가 관심을 받고 있는 문화다라고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할 때마다 굉장히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닉도 계속 이제 스타리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그 지금 저글링으로 이제 확인을 했어요. 네, 12프를 갔었기 때문에 지금 저글링에 대해서 힘을 싣기보다는 일단 네오 자체를 예, 빠르게 올렸는데 뭐 이 저글링은 가봐야 시야에도 노출이 됐고 큰 데미지를 주기는 힘들고요. 네. 그냥 달리는 거 예행 네. 연습하고 그러니까 있는 출발은 거죠. 출발은 지금 한상무 선수가 좋아요. 라바도 이제 좀 더 본인이 더 넓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저기도 오는데 한상무 선수. 자, 이제 한번 뚫어보려고 하는데 컨트롤. 저 한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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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봉 컨트롤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죠, 방금은. 예. 예. 중간에서 분명히 비슷한 수가 싸웠는데 차이가 확 났어요. 진짜 무난하게 막힐 것 같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막아야 정상인데
야, 오, 한상골! 이게 승부상가요? 두 개! 승부수! 세 개! 이야, 기가 막힙니다, 한상보! 순식간에 지금 확 달려들어서, 조금 상대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확 달려들어서 2등 많이 보고! 이러면은 그, 사실 어떤 그 빌드에 가입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네, 이해준이 좋게 가던 거를, 이야, 한상보 이렇게 또 바꿔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야, 한번 달려들어서, 그 상대방이 잠깐 포지션 못 잡았을 때 바람이 딱 되면서 포지션 좋은 포지션에서 지금 이득을 보면서 지금 잡았고요. 자, 두 마리 한번 올라가보는데 한 마리는 잡힙니다. 커트 당하고요. 네, 성큰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찍는 저글링으로는, 만약에 저글링을 찍는다면 지금 찍는 저글링으로는 이해준 선수가 한상봉 선수를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상대가 계속 저글링을 쓸 수 있다라는 부담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찰을 제대로 못했을 시에는 또 허를 찔릴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성큰을 박았기 때문에 상대가 만약에 성큰 건설한 것 때문에 저글링을 좀 적게 찍는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한 번 더 압박을 가능합니다. 안 잡혔어요, 드론도. 아니, 지금. 거기에다가 투캐스도 빨라져요, 이렇게 되면. 아, 한상봉 선수의 방금 전 저글링 날카로운 컨트롤. 아, 진짜 좋았습니다. 순식간에 위치를 위쪽으로 바꾸면서 사실 똑같은 동쇄 병력이 병력이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좀 많이 갈리거든요. 또 나가요. 네, 위에서 싸우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저글링도 잘 빼놨거든요. 두 개 또. 두 개 또 들어가는데요, 지금. 자, 신났어요, 한상봉. 이 한상봉은 성큰이 있기 때문에 좀 멀찍이 나갈 수 있는데. 예, 이해준 선수는 좀 그 뒤를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되거든요. 자, 두 마리가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예, 하나라도 여기에 지금 센터에서 또 병력 추격하고 있고요. 네, 한상봉 오고 있죠, 지금. 네. 이해준 선수 안 맞는 게 성큰이 없거든요, 지금. 이게 저글링을 맞서모 좀 펼쳐주면서, 예, 틈 봐서 난입만 돼도. 아, 와, 한상봉 저글링 선수! 네. 한 번 더 스커지 잔뜩 나왔는데 이게 또 여기서 드롭 몇 개 줄여주는 것도 점차 넓히는 거든 넓히죠. 네. 이상하게 그냥 싸우는 것 같은데 한상봉이 잘 싸워요. 네. 저글링이 업돼서 나오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강력합니다. 네, 기분이 업된 것 같아요. 와. 자, 한상봉 기분은 업돼 있겠죠. 예. 자, 스커지로 상대 뮤탈리스크 모은 거 그래도 이제 뮤탈리스크 줄여주면 더 좋죠. 아직은 뮤탈리스크 컨트롤로 스커지를 깔끔하게 잡을 만한 수준은 안 됩니다. 네. 안 되죠. 네. 와, 또 두 개로. 자, 두 개로. 한 개. 자, 이러면서 뮤탈리스크 네. 이준. 자, 두 선수 진짜 엄청난 집중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커지 굉장히 잘 막았죠. 아, 승자조 경기 또 이렇게 재밌는 경기가. 네. 아우, 한번 왔습니다. 예, 또 맞긴 했는데 잡히지는 않았고요. 저글링 네. 싸움 대 싸움에서 그냥 서로 간에 똑같은 그 맨손 싸움 하는데 한쪽이 계속 밀리고 있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면 겁을 집어먹게 되죠. 아, 똑같은 유닛에서 싸우는데 내가 차이가 나네. 그러면 이후에 싸움도 안 될 거야라는 이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데는 어쨌든 한상봉 선수가 성공을 했다. 네, 드론 숫자는 똑같습니다. 네, 지금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후에는. 네. 예,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좀 피해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이해철구 선수가 예, 드론을 보충하는 등 예,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스커지를 순식간에 찍어내면서 남는 미네랄로 드론을 조금 보충한 것 같아요. 네,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네. 자꾸 건듭니다. 한상봉. 네, 근데 컨트롤 그 교전에서의 어떤 자신감이 또 나오고 있죠, 한상봉 선수가. 네. 네, 하지만 이해준 선수는 침착하게 병력들 모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뮤탈은 조금 더 이제 한상봉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커지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자, 역시나 네. 이제 두 선수 모두 다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달려들지는 않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이긴 한데. 자, 철구 선수가 한번 먼저 가보나요? 자, 먼저 와요. 뮤탈리스크 숫자 대략 보고. 네. 이거 자. 결국 그 컨트롤 능력인데, 야, 이거 스컬지를 누가 더 깔끔하게 잡아내느냐? 네, 그게 네. 문제인 거고, 여기가 또 한상봉 선수의 본진이라 날아오는 동안에 추가되는 병력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됩니다. 라벨 예. 나왔고 두 마리 더 나왔어요. 철구! 골지를 너무 허무하게 잃었어요. 아, 이거 바로 역습이죠. 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아, 너무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정돈해서 왔어야죠, 이거를. 아, 이해준. 이거는 이 많은 스콜지를 큰일 났네요. 상대방 본진한 쪽으로 오면서 자신은 병력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병력 충원이 되는 상대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정돈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스콜지 많아요. 스콜지 싸움, 스콜지. 이해준도 네. 좋아요. 예, 이해준도 지금은 집중 잘했네요. 스커지 양은 조금 이해준 선수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자, 스커지 녹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스커지 컨트롤 조금 해줘야 돼요. 해야 돼요. 스커지 컨트롤을 예. 따로. 자, 이거 이해준 선수 이걸 이기려면 저글링 한상봉. 뮤탈은 밀리기 때문에 스콜지로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한 개 잡고요. 예, 한상봉이 아, 스탠킹 싸움 잘 걸어요. 스콜지가
컨트롤. 네. 스쿨즈가 다 막혔어요 지금. 그리고 저글링 두 개 찔러먹는 것도 진짜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네. 까다롭죠. 네. 와, 한상봉 선수 사실 이번 32강 조에서 탈락 순위 1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어찌됐든 이 프로리그에서 몸도 그렇고 부진했었거든요. 했었죠. 네. 아 근데 이거 이해주 선수 이거 생각 잘해야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또 달려드려요. 컨트롤은 그래도 내가 낫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스커지 활용이 안타는데 무빙샷 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또 가요. 근데 이번에는 이해준 선수 저글링 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해준 선수 저글링 써주는 게 좋죠. 상대의 멀티태스킹에 허점을 좀 찌르겠다는 건데 빠져나갔어요. 네, 나갔죠. 스커지 둘이 있고요. 자 저는 오는데 예. 비탈리스크가 반겨줍니다. 예, 펑크이 있어서 사실 저글링 저글링도 찌르는 게 안 무서운데 자 또 들어와요. 네. 자 이렇게 미네랄로 찍고 왔다갔다 하는 것도 손해예요 이해준. 예, 아까도 안마랑 쪽에서 그렇죠. 예, 그 피감 오다가 좀 잡혔어요. 드론이 네. 한 두 개 정도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씨앗 빼놓고 상대 무탈은 분산시켜놓고 본인은 들어가고 조보 잡고 이것도 이득이고요. 예, 균형을 깨는 거죠 계속. 야 한성봉 이해준이 조금 끌려다니는 느낌이에요. 철구 선수가 그러니까 이해준 선수가 좀 아까 달려들다가 스커지가 상대방 앞마당 쪽에서 한꺼번에 산화하고 이런 식의 실수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나는 뭔가 긴장도 안 하고 그냥 즐기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 예. 라바 하나만 딱 써서 저글링 두 개로 계속 상대방 신경 긁고 그동안에 뮤탈 스커지 뮤탈 스커지 이러고 있습니다. 저글링까지 저글링도 많이도 안 써요. 둘 넷 이렇게 씁니다. 자 오버워드 이건 예. 이건 오버워드 잘하네요. 예. 뮤탈 이거 달려들어야죠. 왜냐면 예. 저글링에 관심이 끌렸기 때문에 예, 이때 뮤탈을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시야를 먼저 확보한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유리하죠. 그리고 저글링이 잡히는 동안에 본진에 있는 드론 조금 잡아주고 자 한상봉 오버워드 커요 이거. 예. 자 스커지 왕창 받았네요. 컨트롤. 자 스커지가 없으면은 뮤탈로 치고 빠지면 돼요. 안마규 저글링이 또 저글링 두 한상봉 가랑비에 옷 젖고 있어요. 네. 젖고 있죠. 이제 많이 젖고 있어요 지금. 계속 낚입니다.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아요 한상봉. 자꾸 한상봉한테 낚여요. 앞마랑 쪽에. 이제 드론도 잡히고요. 이득은 한상봉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야금야금 지금 상대방을 무너뜨리는데 정말 앞마당에서 예 이게 와 저거 요 드론 다 몰살당했어요. 삼박자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스커지도 중간에서 이게 사고를 만들어요. 누가요? 네. 자 업그레이드는 두 선수 모두 다 노업이에요. 예 업그레이드 노업인데 앞마당 쪽에서 드론이 편안하게 일을 하고 있었냐 아니냐의 차이가 계속 그렇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본진 이게 드론 차이도 이제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좀 긴박하고 한 개 한 개가 중요한 시점에 드론 한두 개도 크거든요. 네 확 갈리진 않습니다. 야금야금 예 그 기울기가 기울어지면서 확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거죠. 똑같은 종족전에서는 다 그래요. 에이, 그런데 야금야금. 예, 이 한상봉 선수가 조금씩 대규모의 병력을 꽝 들이받는 게 아니라 두 기 내기 그것도 동시에 가면서 계속 컨트롤 실수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렇죠. 다시 한번 내려가죠. 예. 지금 뮤탈리스크 이쪽에 있는데 이거는 발견됐어. 도망갑니다. 아, 잘못했어요. 무비샷 7 한상봉 오늘 한상봉 선수가 픽스스타 리그를 통해서 예전의 승부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클래스를 보셨어요. 클래스입니다. 이게 한상봉 선수가 돌아와서 사실 다른 그 대회에서의 경기 숫자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이게 실력을 픽스스타 리그 32강에서 보여준다. 이러면은 라운드가 지속될수록 더 좋은 플레이 보여줄 겁니다.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김명훈 선수처럼 말이죠.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상봉 선수 플레이 자체는. 바로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6강 진출자 첫 번째 선수는 한상봉 선수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한상봉 선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16강에 진출하시게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확실히 좀 이렇게 오랜만에 타임머신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게 됐는데 좀 되게 게임이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고생하셨는데. 네. 재경기를 하기 전에도 한상봉 선수한테 약간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임이었는데 재경기 시작하신 후에도 유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컨트롤도 장난 아니셨고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언제 이제 이해준 선수를 딱 치면 되겠다, 승리할 수 있겠다 이걸 느끼셨나요? 그냥 초반부터 그냥 제 느낌상 예. 싸워도 그냥 질 것 같지가 않고 네네네. 그냥 드론 한 마리 한 마리를 뽑더라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좀 초반부터 야, 이겼다 예. 그걸 느꼈어요. 아, 네. 초반부터 굉장히 여유롭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한상부 선수 경기를 보시면서 많은 팬분들이 더 많은 이제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팬분들에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 확실히 좀 이렇게 하니까 좀 대회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지금은 이제 16강인데 앞으로 더 많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상무 선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상무 선수, 더욱더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는 다음 경기 패자조 경기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IT 인터뷰가 하경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한상봉 선수가 올라갔는데요. 정말 멋진 게임 보여준 한상봉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16강. 제가 초반에 양 선수의 어떤 진영을 바꿔서 얘기하는 바람에 약간 혼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사실 빌드는 이해준 선수의 출발이 좋긴 했는데 저글링의 이득을 확실히 한상봉 선수가 보면서, 그러니까 초반부터 그 어떤 그 소규모 교전에서 피지컬 능력으로 상대를 압도했던 것 같습니다. 싸워도 질 것 같지 않았다라는 거는 선수의 감이거든요. 감이죠. 예, 그 감을 바탕으로 컨트롤까지 받쳐주니까 진짜 무섭네요. 뭐 빌드가 어찌했던 간에 싸움에서 싸움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 그 이해준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대 저글링을 막을 수 있는 빌드였죠. 이게 10을 네. 안마당. 예, 10이 안마당을 했잖아요. 여기는 10이 풀을 했고. 예, 9드론도 아니었기 때문에 10이 풀이라면 이게 저글링으로 충분히 예, 초반 드론 두 기와 함께 막을 수 있는 상황. 근데 거기서 이득을 확 봐버리니까. 네. 야, 예상을 뛰어넘는 플레이를 보여준 겁니다. 한상봉은 안전한 플레이를 했고 이해준 선수는 상대방의 저 안전한 플레이를 예상해서 더 과감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과감한 플레이를 했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과감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한 쪽이 과감한 그러니까 안정적인 플레이를 한 쪽보다 과감하게 먼저 이제 안마랑을 가져간 쪽이 조금 더 이제 라바를 활용함에 있어서 더 빠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딱 붙는 거. 붙는 거 보세요. 여기서 뒤로 살짝 빼고 위쪽으로 돌아갑니다. 아, 잘해요 컨트롤 네. 용서. 그러니까 드론이 하나 껴가지고 예 드론이 하나 껴갖고 위쪽에서 저글링이 다수가 이해준 선수의 저글링은 아래쪽에 다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전체 투입이 안 된 저글링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해준 선수 여기서 좀 당황을 했어요. 드론들이 세 개가 그렇죠. 잡혔거든요. 네, 이게 원래는 굉장히 깔끔하게 막았어야 경기가 이제 빌드가 유리하다는 게 거기서부터 발휘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빌드가 사실 무의미해진 거죠. 이 저글링 러시 때문에 맞습니다. 야. 한상봉 선수의 오늘 저그전은 정말 네, 지금도 보시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도 놀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한상봉 선수의 어떤 그 소규모 교전에서의 집중력이 네. 와 진짜 남다르다라는 걸 네,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감 예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를 컨트롤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워도 질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왜 뭐 이렇게 주눅 들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확실히 그리고 뭐 김명훈 선수라든가 한상봉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말씀드리지만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아, 무대 체질인 것 관객들이 같아요. 많이 찾아와서 예전에 자신의 팬분들이 와서 환호를 해주시면 힘이 더 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전의 성적은 사실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의 성적은 네. 보통의 선수들이 연습 때 실력을 100% 발휘 못해요. 못하는데 그러니까 연습 때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오프라인 무대는 다릅니다. 아 그럼요. 자, 저글링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저글링을 꾸준하게 안 쉬고 돌았다라는 자체가 이 선수를 좀 리드한 게 아닌가. 또 이거 네. 싸움에서도 잘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붙어보니까 상대가 흔들리니까 이거 계속 찌르면 되겠는데라고 하니까. 돌려야죠. 근데 정말 흔들렸어. 계속. 예. 야, 이게 남의 지정에서 싸우는데 그것도 다리 건너편에 있는데 그냥 들어갑니다. 아. 예. 그냥 들어가서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한상봉의 공격성이 제대로 발휘된 이런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승부를 보려는데 마음이 급하지가 않아요. 급하지 않아요. 조금씩 어차피 확 기울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압니다. 야, 이 컨트롤도 빛이 났죠. 이게 사실 네. 야, 보통은 스콜지를 잡는 컨트롤 할 때 3개 정도를 미탈리스크를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미탈을 컨트롤 잘해줬어요. 네, 굉장히 잘해줬어요. 3개 가지고 2개는 잡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한상봉 선수의 야금야금 뭔가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와 반대가 되는 반대급부의 상황이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해준 선수가 스커지 다수와 뮤탈리스크 다수를 가지고 상대방 앞마당으로 갔을 때 정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스커지가 너무 따로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손해가 발생을 한 거고요. 자, 뮤탈을 모아보지만 사실 차이가 이때부터 조금이 났었죠, 많이. 이미 이제 저글링 찌르기에 데미지를 입은 상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좀 태평한 상태입니다. 자, 스커지와 뮤탈로 자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진 선수 또 이런 저글링들을 계속 신경 썼어야 됐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그전에서 이런 공격적인 예, 플레이 스타일이 득을 보는 경우가 많긴 한데 뭐 그걸 여실히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뮤탈리스크 한번 그래도 이거 중요한 시점이죠. 네. 네, 여기에서 좀 정돈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다가 스커지만 앞에 뭐 이렇게 빼꼼히 봅니다. 그럼 죽죠. 아, 그렇죠. 스커지만 잡히죠. 예. 야, 이런 게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좋았죠. 예. 네. 한상무 선수가. 네. 자, 이렇게 또 11시로 가서 저글링이 또 움직여줘요. 이렇게 앞마당에. 이게 정말 그 클래스 있는 플레이죠. 네, 저런 어떤 동시 컨트롤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 이걸 해줬다는 겁니다. 네.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 쓰이게끔 만들어주고 이득 취하고 빠질 때는 그냥 미련 없이 빠져주고 그리고 조금 더 모아가지고 상대가 달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전략 시뮬레이션에서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필요한 요소죠, 승리에. 그럼요. 한꺼번에 뭔가 그 일확천금을 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실성할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일확천금이라는 거는 거의 진짜 꿈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금야금씩 쌓아나가는 예, 쌓아나가면서 남들과 격차를 벌이는 거예요. 저글링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흔들고 또 앞마당이 저글링 오고 네. 그러면서 비탈 움직이고 네. 이게 저런 식의 저글링이 사실 이 난전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지만 뮤탈리스크가 가기 전에 어떤 시약고 예, 컨트롤하는데 직접적인 영향도 주거든요. 그렇죠. 예, 스커지로 미리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글링을 꾸준하게 뭔가 낭비한다라는 느낌이 없잖아요. 예. 이게 뭐 분량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업그레이드는 뭐 서로 안 되고 있었네요. 네, 서로 간에 이제 워낙 정신없이 팽팽하게 싸우다 보니까 그렇고 빠질 때는 미련 없이 빠진다. 예. 빠질 때는 네, 좀 싸워본직한데 사실 공격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싸워본직한데 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미련 없이 그냥 빠집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네, 필요한 거고요. 그만큼 침착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침착한 게 승부가거든요. 네. 네, 결정적일 때 예, 무리수를 두는 게 사실 승부사가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뭐, 예. 승부사의 승자도 꺼내면 안 되죠. 예, 마지막 싸움이 이제 이루어지죠, 미카 싸움. 네. 여기를 또 기가 막히게 봤다라는 거죠. 네, 발견을 또 했습니다. 분명히 어디론가 빠지긴 했다라는 걸 알아요. 분명히 스커지라든가 저글링 던지면서. 그런데 여기 있는. 예. 아, 진짜 이거는 감이고 게임 내에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한다는 겁니까? 정말 그 한상봉 선수의 16강 진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패자조 경기는 조일장 선수 박주호 선수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